녹화 시작하겠습니다. Yeah.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야, 몰랐어. 여러분, 뽀뽀씨가 아이돌! 아, 지금 뽀뽀씨가 또 빅뱅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저기서 환호 박수가. 예. 우리 GD가 아, 예. 저를 예. 버리고. 예. 데프콘 씨가 광고를 찍었다고. 아, 예. 아, 단독으로. 아, 그 친구가 저를 원했대요. 아, 데프콘 씨. 예. 광고 찍었습니다. 예. 단독이 아니라 GD와 아이들. 네. 예. 그래서 김종민 씨랑 둘이서. 아, 그게. 네. 살짝 걸쳐서. 그런 게 어딨나? 예. 그런 크기가 무슨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제작진들. 오늘 회식 있습니다. 예? 오늘 회식 있습니다. 저기, 제가. 대풍콘. 네, 알겠습니다. 대풍콘. 제가 대접을 할 텐데요. 아직 입금이 안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선입금. 선입금 없어요. 아, 없어도. 네. 일단은 카드 있잖아요. 조만간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한 번을 안 쏘는 거예요? 뭘 안 쏴요? 아, 저녁에 왜 한 번을 안 쏴요? 치킨 쏴야 그러면 어떡해. 아, 치킨 말고 저녁에. 예? 저녁에 같이 한 번. 네, 소 어때요? 소 원해요? 뭔 소야? 아. 소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원해요? 소리 질러! 조만간에 제가 맛있는 걸로 오늘 저녁에 대접을 하고 우리 데프콘 씨가 우리 고생하는 제작진들을 위해서 예. 예, 예. 그리고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예. 데프콘 씨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 궁합을 봤는데 예. 정영돈 데프콘이 99%입니다. 왜요? 99% 이름 젊었는데 예. 그만큼 합이 잘 맞다는 얘기죠. 누가 그래요? 아, 여기 이름 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데 예, 예. 데프콘 씨 하고 저하고 이름을 합치니까 저기 99%가 나왔어요. 이거 다시 해볼 수 있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김주혁 데프콘, 재밌는데, 재밌는데. 김주혁 데프콘 한번 해주세요. 김주혁 데프콘. 예. 아, 여기서 왜 1박정을 봐요? 예. 아, 이름 뭐가 전복이. 95%! 이야. 해볼만해. 그래서 1박이 잘 되나봐요. 아, 주혁이 형. 예, 축하해요. 그럼 저랑 우리 가족이 윤봄이랑 해볼게요. 아, 윤봄이? 잠깐만, 윤봄이가 본명인가요? 그럴걸요? 어. 99%. 와. 와, 윤봄이 저인데 99%야. 진짜 99%인데? 잠깐만. 어, 진짜야, 꿈이야. 한번 전화해봐요. 뭐라? 데프콘 정일훈. 99%? 왜 다 99%야? 말도 안 돼. 나 얘랑 진짜 안 맞는데? 99%? 저랑 은근히 맞는 게 있다니까요. 네가 어, 진짜 99%야. 그럼 나랑 해볼까, 윤일이랑? 정일훈이랑? 저는 뭐 다 봤죠. 저는 약간 박애주의 느낌. 야, 우리 71%. 그러니까요. 기본 70%는 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윤보험이 데프콘 해볼게요. 100%지, 우리는. 보면 사실 나랑 팀이야, 돼. 17%. 안 맞구나. 근데 정일훈 데프콘이 99%예요. 99%예요. 그럼 저랑 일훈이랑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해봤어요? 아직? 99%! 우와! 99%인데? 저랑 데프콘 씨가 99%고 이렇게 99%인데 너랑 내가 진짜 안 맞는데 그거나 상극이래, 상극. 약간의 뭐 그냥 재미를 위해 산 거지만 어쨌든 네. 저희 주간 아이돌이 이렇게 팀워크 탄탄합니다. 예. 자, 이 팀워크를 예. 잘 한번 만들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 코리아! 허니! 허니! 아라카마! 오늘은 뭐 음식을 뭘 먹을까요? 저 닭볶음탕이요. 닭볶음탕이요? 아, 닭볶음탕. 뭐 먹을래? 아, 저는 그 스무디로 할게요. 자, 스무디로 갑시다. 스무디. 알랑가 몰라 둘 중 하나 퀴즈를 풀려면 제작진이 제시하는 이상한 부절을 성공하셔야 합니다. 문제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의 삼교, 리스트의 여섯. 삼교는 뭘 좀 하는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밥에 들어있는 콩 빼고 다 하더라고. 콩을 못 먹어요. 아, 콩을.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네. 저도요. 먹는데 네. 이 밥에 들어가면은 저도 그래요. 빨리. 여섯과 성규가 공통적으로 밥에 들어가면 못 먹는 콩은 어떤 콩? A. 검은 콩. B. 강낭 콩. 아, 그. 알아요. 그 종류만 못 먹는 거구나. 어,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콩을 못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밥에. 네. 검은 콩은 많이 먹지 않아요? 오늘의 부전은 뭐죠?
오늘 이상한 무전은 누구냐 넌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아이돌의 얼굴을 공개할 텐데요. 어떤 아이돌의 얼굴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팀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뭐야? 저거 입 아냐? 정, 여보 여보! 수지! 아니야, 남자야. 땡! 여보 여보! 봄이! 땡! 어성성! 님도 모르겠다. 어성성 브라더스! 어성성! 아, 기광! 땡! 어. 어! 어성성 브라더스! 정답! 용준영! 땡! 어성성! 옥태견! 땡! 저 코가 예쁜데? 남자예요? 남자인 것 같은데요? 어, 약간. 여보, 여보는 아닌데? 어성성. 동우형, 장동우. 땡. 어? 뭐지? 여보, 여보, 호야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땡. 뭐지? 무슨 모르는데? 다 나왔는데 몰라. 야, 공개했는데 모르면 어떡해. 아, 이게 공개될수록 헷갈려. 우리가 아는 분입니까? 여기서 보면 약간 토끼 같아요. 내 동생 닮았는데? 어성성. 여보, 모르겠다. 프리스. 땡. 여보, 여보, 박대범 선배님. 땡. 엑소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어? 네, 그럴 것 같아. 응? 정답. 찬열이. 땡. 어성성. 세훈. 어성성 팀 정답. 예스. 세훈 뭐야? 여기? 아. 어렵다. 어, 진짜 어렵다. 정답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할머니께 조금 죄송한데요. 강낭콩 들어간 밥을 제가 또 안 좋아해요. 콩밥을? 네. 다른 콩은 다 먹거든요. 완두콩. 강낭콩이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강낭콩은 굉장히 낯설거든,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네. 완두콩도 아니고 강낭콩이 뜬금없이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아.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저거는 강낭콩이다. 성성 정답은 강낭콩입니다. 무조건. 강낭콩! 정답은? 강낭콩. B, 강낭콩. 예스! 강낭콩은 의외로 빼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낯설거든요. 강낭콩인 줄 알았어요. 네. 강남에서 나왔어요. 네. 강남에서 본 문제로 강남콩인 줄 알았어요. 강낭콩낭. 느낌있는 하이의 엉덩이 이름 쓰기. 발랄한 찬열이의 엉덩이 이름 쓰기. 실크한 세훈이의 엉덩이 이름 쓰기.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19금 판정을 받으면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였는데 다음 중 19금 판정을 받은 이 엉덩이 이름 쓰기의 주인은 누구? A. 백현. B. 지우민. 네, 부자. 아, 어렵다. 아, 어렵네. 야, 다들 동시에 이렇게 조용히. 봄이, 여보, 여보! 조용히. 봄이, 여보, 여보! 예, 여보, 여보, 예, 예. 너야, 너? 너야? 너야? 눈만 봐도 너야? 빵 터졌네, 얘. 예, 너야? 봄이야? 진짜 너야? 아니, 이 사진. 어! 예! 아, 예,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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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봄이! 이 사진 봤나 봐. 여신보미 팀 승. 맞아, 야, 딱 봐도 이게 너라고? 그 사진 뭐야? 어머, 나 언제 저런 사진 지었어? 아니, 저 사진 찾게 된 적 없으세요? 야,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요? 캡처하신 거죠, 한 번. 야, 뒤에 하영이 진짜 이쁘죠. 아, 저게 유명하다고요?